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7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34절 말씀이네요. 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마음이 방금 이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요. 큰 무리가 주님을 갈보리까지 쫓아가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는 한마디 불평도 않으셨고 창백한 그 얼굴은 평온한 표정이었으나 이마에는 커다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 죽음의 이슬을 닦아줄 연민의 손길도 인간적인 마음을 붙들어줄 한결같은 충성과 동정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고 계셨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소름 끼치는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예수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고 그 와중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의 생각은 자신의 고통에서 박해자들의 범죄로 그들이 받게 될 끔찍하지만 정당한 형벌로 향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무지와 죄악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거칠게 다루는 병사를 저주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이 모든 고통을 가져다 주고 목적을 이뤘다며 흐뭇해하는 제사장과 관원들을 에게 복수심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그저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실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죄에 물든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을 잔혹 가혹하게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두려워 떨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몰랐다고 그들의 죄가 면제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갖 증거를 거절했고 영광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늘을 거스르는 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끔찍한 죽음으로 내몰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반하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위한 중보자가 될 권리를 획득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원수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세상을 보듬었고 마지막 때까지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애원의 신 3권 152페이지부터 154쪽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제 이 공간과 시간을 함께 열어주실 것을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주시고, 네, 저희와 또이 나라와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일본에 있는 선교사 부부 이승진 맹선호 지바 국제교회가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거기 국제교회가 있네요. 지금 가장 동쪽 땅에서 가장 동쪽의 섬나라 일본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 섬나라가 우리나라를 또 아시아를 이 미국까지 전부 치려고 했던 그런 야욕이 있었던 민족성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계획은 동쪽에서부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성령의 강한 불길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선교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가장 동편에 살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또 여전히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들, 예, 왜냐하면 신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거의 300에서 500, 심지어는 옛날 로마에서 했듯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네, 그런 신들을 부르고 있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 위해서 선교사로 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우리 집에 선교사이죠. 교회의 선교사. 예. 교회도 깨어나야 되고 우리 집도 깨어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과 시간, 징조와 사실을 이루려고 해달별을 구별하신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오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간에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우리 인간들과 30년,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이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죄악에 물든 이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시면서 아픈 자를, 병든 자를, 배고픈 자를, 질병 가진, 장애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명 이상이 살 때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우주를 다스리실 때 법이 필요한 그 법을 외면당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불법을 한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소, 참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고 심판하여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을 때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남은 자를 먼저 올리시고 땅에 누워 자고 있는 자들을 또 올리셔서 이 땅에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시마 하신 것이 창세기와 계시록, 그 사이의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 주님께서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을 감사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Yeah.